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서 번영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번영 또는 형통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의 노력의 열매를 상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이 건설한 도시를 취하게 될 것이고 아모리인들의 심은 포도나무를 취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거기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의 죄가 잔 꼭대기까지 찼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체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복의 의미는 바로 악을 이 세상에 멸하고 그것을 의로운 그런 백성이 차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의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나 성읍과 포도원 또는 집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요한 손길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를 얻게 되고 번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그 바로 다음에 번영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이 경건에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보면 매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였습니다. 쌓아놓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양식을 취해야 되는 오늘 양식이 끊겨지면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었고 그들에게 장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삶은 믿음과 감사의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걸 정말 은혜로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평안한 삶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타락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경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부단하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번영의 그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번영이 일어나고 형통이 있게 되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14절 15절에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결과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면에서 멸절되는 것이다 라고 15절 말씀에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의 결과는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거나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서 멸절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722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방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토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남방왕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유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면에서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다 멸절하고 말았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창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물론 그것을 경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이런 경건의 삶에 후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또는 사역이든 형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고, 형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있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경건은 나 세대에, 나의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 내려가야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들을 경건하게 교육하라고 하나님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결국은 경건은 사라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어른 세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유년부, 초등부, 그러한 세대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에서 보면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신앙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그것은 부모에게 아들을 가르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부터 4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나 또 교회 학교가 그 자녀들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올바른 그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경건하게 교육하는 문제는 신실함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같이 길을 가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앉았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성실하게 이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자녀들의 호기심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런 것을 자극을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답,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질문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들을 사용할 때에 그 자녀들이 사고하게 되고 생각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에는 위험이 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싫어하였고 원망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없다는 것을 불평하고 이전의 삶과 현재를 비교하고 그런 불평거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족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어려운 환경, 부족한 환경, 연약한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제약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번영의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형통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자신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 내려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것이 부요한 환경, 번영의 환경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이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